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지유타 김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영어 유산은 쇼호스입니다. 목차는 작가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등장입니다. 작가는 에빈 브룩스화이트입니다. 이 작가는 잡지 뉴요커의 필자로 편집인으로 오래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이주하여 농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이 셜록의 건물집입니다. 이 작가는 어린 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헌을 한 작가에게 수상하는 뉴베리아나상과 미국 어린이 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작가에게 수상하는 로라 잉글스 와일더상을 수상했습니다. 등장인물은 생동체를 귀찮게 여기고 냉정한 편의 부모님, 배려심과 책임감이 강한 편, 겁이 많은 유버, 친구를 도와주는 동정심과 배려심을 갖고 있는 철욱, 자신만 생각하여 남의 말을 무시하는 템플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윌버의 동료 친구들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어느 날 밤에 새끼 돼지들이 태어났는데 펀의 아빠는 윌버가 가장 작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지만 펀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서 겨우 아빠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버가 부쩍 많이 먹고 잘 자라서 펀의 부모님은 윌버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윌버가 농장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을 염소에게 듣고 옆에 사는 샬롯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샬롯은 아무도 없을 때 썸피드라는 말을 본주로 만들어서 윌버를 도와줍니다. 다음날 아침 일을 본 사람들은 몰라서 이슈가 되고 하지만 사람들은 고침이어서 농장의 간부들은 트리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슈가 되었고 윌버에는 행사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버가 1등을 하지 못하면 힘이 된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돼지가 1등을 하자 샬롯은 재빨리 힘불이라는 말을 써서 윌버가 1등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샬롯은 아르레타가 죽게 되고 윌버는 샬롯의 알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같이 잘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샬롯이 윌버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였고 책임지려는 책임감이 인상 깊었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윌버를 끝까지 책임져서 건강하게 만든 펀이 되는 날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